네, 플라스틱 스트로, 즉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각 지역 한인사의 소식 종합하겠습니다. 이그락 지역의 한 차러스쿨이 갑자기 폐교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PUC 아이프랩 차러 아카데미 이사회는 최소 200명의 학생들이 등록해야 운영되는 학교에 현재 재학생 수가 114명으로 적은 등록생 수로 인해 폐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폐교로 인해 황당해하며 무책임한 학교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오늘부터 통합교육부 교사들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교사노조 UTLA는 이번 주 내내 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교육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 임금을 인상하고 한 차례 2% 보너스 등을 제안했지만 교사노조는 매년 6.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공립학교에 처음으로 한국어 정규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워싱턴 한국교육원은 워싱턴 글로벌 차러스쿨의 이번 학년도부터 정규과정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돼 운영된다며 다른 차러스쿨에도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과정 한국어반은 오는 28일부터 36주 동안 운영됩니다. 애틀란타에서 최초로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자동차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한인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 중 하나로 추진했던 자동차 퍼레이드에 대해 블루스시가 최종 허가를 내렸다며 자동차 퍼레이드는 오는 13일 오전 중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의 칼리지 두 곳이 생애 처음으로 풀타임 등록을 하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샌마코스의 미라코스타 칼리지와 팔로마 칼리지는 캘리포니아주 칼리지 프라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풀타임 등록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